그중 제일 그리고 싶은 건 어머니의 얼굴. 아이고 고생 많이 해 너무 얼굴이라 그리고 억센 얼굴이라 그리기 쉬울 줄 알았더니 쉽지 않네. 아주 우리 눈이 너무 억세선 얼굴이. 한 번도 그려보러 갔는데 좀 해보긴 해봐야 되겠어요. 돌아가시기 전에. 또 손도 그랬지 고생한 손인데 손그림이 안 돼. 사진으로는 온전히 담을 수 없는 어머니에 대한 마음까지 그려넣는다. 보여드릴까? 뭐라고 하시려나? 그림 속에 담은 아들의 진심이 어머니에게도 전해질 수 있을까? 이거 그려서 이건 그려서 뭐예요? 이거 누구야? 엄마 그린 거야? 이게 모양 고만 같고 뭐 뭐. 거방 고양이 같다. 아이고 이렇게 패고 이거 이렇게 아이고 뽁딱이만 남아서 기도 말라가고 내가 쭈글쭈글 다 늘어붙고 아이고. 너 거머냐? 아니야 안 거머. 아이고 안 거머 내 거머야. 단 한 번도 입 밖에 내 말한 적 없지만 오늘만큼은 어머니께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. 미안함은 아닌 것 같고 고마움, 고맙기도 하고 사랑하기도 하고 사랑을 받기도 하고 중요한 건 세상의 모든 말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사랑이니까 사랑이겠죠. 그거로 잘 엄마 사랑해요 그런 말을 난 잘 못해봐.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. 이 집에서는 우리 어머니가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죠. 지금 98세니까. 그렇지만 이 집에서 떠나길 원하시진 않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집에 대해서 내가 보기에 이 집을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자랑스러워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. 이 집에서 오래 건강에 더 조금 더 사시고 그리고 이 집에서 기쁜 일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고 그래요. 엄마 왜 간대? 간다. 근데 내일부터 안 와. 이제 간다는데? 이제 안 와. 이제 간다잖아. 가만 안 온다고? 서울한테 그럼 심심해 떴다. 만나 생각이 날 텐데 그 텔레비전 보면 저기 나오거든. 서운해요? 엄마 날 이러다가 가만히 있어 심심하잖아. 엄마? 그새 정이 많이 드셨나 보다. 늘 무뚝뚝하게 내뱉으시는 말이지만 고맙긴 뭘 고마워. 섭섭함이 담뿍 묻어난다. 간디야 와서 고생들 많이 하고 가는구만. 감사합니다, 선생님. 고생하셨어요? 고생 많이 하고 가는데. 어머니와 아들. 둘만의 집에 행복하고 넉넉한 가을이 깊어간다.